평생 저는 에너지 확 늘리는 방법 다섯 가지 습관.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보시면 일단은 제가 이 본 날짜를 여기다 쓰거든요.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한 다음에 이게 땡땡 하면은 날짜가 그냥 삽입이 돼요. 예를 들면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게 날짜가 자동 그날 삽입이 되거든요. 지금 보셨어요? 이렇게. 예, 전 이걸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윈도우에서도 이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날짜를 항상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언제 무엇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그쵸? 그럼 날짜 앞에 대괄호를, 이게 소괄호를 넣는 방법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가독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상태에서 표를 그리는 거예요. 표. 여기 보면 표가 있거든요. 표를 전 두 칸만 해요. 두 칸짜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여기 왼쪽 위에 보면 탭키가 있는데, 탭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더 생기거든요. 생기고 나서 여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 안에 캡처한 것들을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이 표를 안 쓰니까 하나씩 했는데 너무 크게 돼가지고 에버노트 안에서 보기가 힘드니까 맨날 사진 줄이는 게 일이었어요. 찍은 거 아마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올리면 너무 커요. 네. 항상 줄여야 돼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표 주관으로 해서 여기다 넣으면 딱 알맞게 돼요. 네, 그 방법이고요.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관을 하게 되면 여기 제목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알렉스라는 사람인데 한국어로 강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에너지를 확 늘리는 다섯 가지 습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1위가 차가운 샤워거든요. 샤워를 뜨거운 물로 한 다음에 차가운 물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기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내 안에 잠재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위가 복식호흡인데, 어떤 사람 흉식호흡 하는 사람과 복식호흡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면 공기, 공기 안에 있는 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흉식으로 하면은 흉식으로만 숨을 쉬는 사람과 복식으로 쉬는 사람과 이 공기, 이게 산소의 에너지를 더 배까지 끌어올린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식호흡하는 사람과 흉식호흡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똑같은 공기를 마셔도 30% 더 에너지를 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요가인데, 요가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게 몸이 틀어져 있는 것들을 맞춰주게 되면서 기가 고루 분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칭 해주면 훨씬 더 시원하고 편하잖아요.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채식인데, 채식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에너지가, 우리가 칼로리를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보통 첫 번째로는 뇌에서 운동하는데 20% 30% 이제 활용하고 되고, 우리가 소화하는데 30% 쓴대요. 30%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위가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생식기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종족 변성을 위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으면 이게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뇌에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생산적인 활동, 창조적인 활동 못하는 게, 그래서 많이 먹거나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게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고요. 마지막으로는 야동 금지.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정자를 만들어냈는데 여기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뇌 활동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동을 많이 보고 자유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생식기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니까 뇌활동이 안 돼서 평상적인 활동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강의 5분짜리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했잖아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강의 안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제가 보여주면서, 이게 에버노트에는 좋은 점이 이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제가 바꾼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강의가 나와요. 오늘은 에너지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 거 보고 했다고 얘기하고, 책을 보고도 강의하는데 보고 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5분 정도 강의, 짧게, 누가 강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강사님이 안 오고 있어. 그러면 5분 동안 강의하면 되죠, 제가. 네, 간단하게. 네, 그러고 나서 좋은 거는 여기에 지금 이 파란색으로 줄이 그어 있다는 건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링크를 제가 여기다 걸어놨어요. 이게 무슨 주소냐면 이 동영상 주소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바로 그 동영상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윈도우가 되나 모르겠네. 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가 인터넷 다 사용하고 있어서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초인이 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거 강의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두세 개씩 보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미루는 습관을 바꾸는 거 뭐 이렇게 성공으로 짜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JTBC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청담동에서 고액 과외 하거나 그 청담동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 JTBC로 토론 그리고 뭐 질문 그런 거 다 요거 보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 특히 이제 앵커 브리핑 너무 좋아요. 순석기 앵커 브리핑 2분 3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시사점을 얘기해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어느 쪽을 지지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걸 보면은 이제 여기 글씨도 이제 다시 써놓고 여기서 황석경 작가가 옛날에 이승만과 김일성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총뿌리를 거는데 이 아버지가 이승만을 한다고 해도 죽을 것 같고 김일성을 할 것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민입니다.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쪽이나 오늘날에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에 면접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국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쪽이냐, 너는 도대체 어느 쪽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질문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동성애 문제 어떻게 보냐 이런 거 질문하는데 어느 쪽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은 그걸 내가 어느 쪽을 택한다라고 자유롭게 말 못하는 사회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할 때도 저는 지금 모든 게 이런 보는 모든 것들이 제 설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설교 예화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버는 걸로 얘기하면 돈 버는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세바시를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막을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찍을 수가 없고 내가 정리 타이핑 정리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테드가 좋은 건 테드는 다 영어로 얘기하는데 영어는 한국어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게 테드가 그래 좀 좋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매일매일 듣고 정리를 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샷 하면서 본다라는 거죠. 근데 뭘로 해야 되냐면 맥북 같은 경우는 스크린샷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윈도우는 알캡처라는 거를 다운받아야 이제 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요거를 누르게 되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겠죠. 동영상이 나와야 될 텐데 상태에서 동영상이 3분짜리인데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걸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오면은 중간중간 좋은 말이 이게 네. 있으면은 스크린샷 하는 건데 저것도 이렇게 하면 지금 소리 들으시나요? 네. 이렇게 소리 나죠. 네.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스크린샷 해놓은 폴더가 있어요. 폴더에 그게 다 저장이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돌아가는 도중에 캡처를 네, 동영상 중간에 뭐 일시정지 하지 말고 그냥 보면서 아 그게 알캡처에서 알캡처 돼요. 스크린샷 예, 예. 저는 스크린샷 폴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넣어놨냐면 드랍박스에 넣어놨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크린하는 모든 것들이 핸드폰에도 핸드폰 드랍박스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 동시에 여기랑 여기랑 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드랍박스를 다운받으라고 하는 것이 드랍박스 안에다가 스크린샷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놔서 내가 알캡처를 한 게 모두 다 드랍박스로 넣어놓게 되면 되는데 드랍박스는 2기가밖에 안 되지만 캡처하는 거는 별로 용량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캡처하고 만약에 꽉 찼다 그러면은 또 지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 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 거는 보면은 저는 가끔씩 지우거든요. 여기 지금 강의 다 보면서 찍은 것들 이렇게 다 찍은 거고 여기 찍은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버노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복사 기능이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저는 다 예 이게 있는데 노트북 복사가 있는데 저는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다 단축키라고 하기 때문에 메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게 다 함정인데 어쨌든 요거를 노트북에 복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세바시 테드 좋은 강의라는 폴더가 있어요. 저는 플러스 13, 18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요. 두 개 생겼죠. 그러면 지금 이게 오늘 거고 이게 어저께 거고 이게 오늘 거면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뭐만 바꾸면 되냐면 에너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다음 여기 날짜가 오늘 날짜로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지금 보시 날짜 바꾸는 거 보셨죠. 단축키 외워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날짜가 바뀌는데 이렇게 됐죠. 그다음 여기서도 여기 위에 있는 거 컨트롤 C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닿으면 안 돼요.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여기 인터넷을 딱 눌렀을 때 여기 이 인터넷 여기 동영상 주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위에 버튼 누른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 여기서 컨트롤 K 누르면 웹 주소 바꿀 수 있죠. 컨트롤 A, 컨트롤 V, 엔터. 그러면 이제 여기 주소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다 지워버려요.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를 만드세요. 표를 두 개짜리. 제가 무조건 두 개라고 했어요. 무조건 두 개예요. 두 개 하신 다음에 여기서 탭키를 눌러가지고 몇 개 생기고 가운데 이것도 가운데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는 반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아까 좀 여기 스크린샷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만 넣고 하면은 뭐가 좋냐? 아까 스크린샷에 글씨가 있잖아요. 그게 다 검색이 돼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에너지에 관련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회의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이 되고 있다는 얘기 하다가 그럼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 몸을 어떻게 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까? 말씀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찬물로 샤워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나오냐면 시리아 미안. 자 여기 보면은 영광 콘텐츠 아까 얘기했는데 이분 거를 봤을 때 표 크기가 저절로 조절이 되나요? 예? 표 크기가 표 안에 사진을 넣으면 저절로 딱 그 표 안에 맞춰요. 정형화. 예, 지금까지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맨날 저는 맨날 사진 이거 한눈에 보게 하려고 맨날 줄였거든요. 그거 1년에 하고 제가 이게 자동으로 해보면 되는 게 딱딱 들어가요. 네. 칸 속에. 그렇죠. 칸 속에. 표가 순서대로 칸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네. 이 순서는 제가 아까 본인이 맞췄나요? 제가 이렇게 넣죠. 이렇게 있으면 네. 하나가 이게 들어가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몇 번째 칸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콘텐츠가 보통은 지금 제가 이게 프레젠테이션 이걸 연결해서 영광 콘텐츠가 안 뜨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영광 콘텐츠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에너지에 관련된 설교 한다고 했잖아요. 설교 작성하고 있을 때 여기 밑에 에너지에 관련된 동영상 밑에 제가 넣어놓은 것들이 자동으로 뜬다고요. 그거를 설교 예화로 넣으면 되게 좋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세미나를 많이 들으러 가는데 세미나 들어 갈 때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마인드맵도 하는데 중간에 질문해서 죄송한데 네네, 아까 칸 속에 동영상을 집어넣어도 그게 동영상은 집어넣을 수 없고요. 네. 네, 사진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사진에다가 링크를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글씨 안에다 링크를 넣어요. 글씨 안에 동영상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신 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표에 링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표에도 링크가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글씨에다가 쓰는 링크를 제일 좋아해요. 예, 보면은 지금 이게 목차 노트예요. 그러면 제가 종교개혁 100주년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미래학자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제목을 넣었죠. 제목을 넣고 이제 1부, 2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맵이군. 저는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인드맵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인드맵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위토픽과 하이토픽이거든요. 상위토픽, 하이토픽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위토픽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요게 하이토픽, 그 하이토픽이고 요거는 두 번째 토픽이고 이게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핵심인 거는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요. 이렇게 글씨 색깔을 넣었죠. 이렇게 형광펜을 넣고 그 다음에 더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은 색깔도 이렇게 넣어서 눈에 띄게 가독성을 준다라는 거죠. 들여쓰기, 내어쓰기. 들여쓰기는 탭키만 하면 돼요. 탭키하던가 아니면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 버튼을 하면은 요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교회가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거든요. 거기 가서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큰 교회인데 가서 이렇게 거기 주보 받았던 것들 그리고 책 받았던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커요. 근데 교회가 큰데 여기서 보면 준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있는데 보시면은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거 누르면 유튜브가 나오고요. 이거 누르면 이거 사진이 나오고 메뉴에 보면은 종교개혁 다시 시작이다 PDF를 누르면 그때 받은 책을 제가 스캔을 뜬 게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책이 이렇게 다 하나가 들어간 거거든요. 책이 네, 그래서 자료를 여기다 다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강의한 거에 10% 정도밖에 못 듣고 어떤 분들은 50% 듣고 어떤 분들은 듣고 더 많은 걸 깨달아서 그보다 더 뛰어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 알려주면 다섯 개 아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기록해서 남기면 하나 알려주면 적어도 하나는 이상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돈 주고 강의 듣는 거잖아요. 남아야 돼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돈 주고 강의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학교 강의 같은 것도 저는 다 해놨는데 여기가 바로가기예요. 바로가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알캡처를 할 건데 알캡처가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알캡처를 안 써요. 맥이라서 알캡처를 안 쓰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해봤어요. 알캡처 해보니까 그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근데 알캡처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것도 설정을 바꿨는데 동영상을 보는데 캡처하면은 캡처하자마자 바로 캡처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은 캡처하고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림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영상을 이어서 못 봐요. 캡처를 했는데 여기 캡처되었습니다 이게 뜨면 또 내가 캡처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지하고 또 이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알림이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봐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이게 윈도우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지금 패럴이라고 해가지고 맥인데 맥에서 이걸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로 바뀌어요 얘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윈도우도 쓰고 맥도 쓰고 그 다음에 크롬에 깔려있으니까 크롬도 쓰고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모든 컴퓨터는 세 가지라고 했죠. 윈도우, 맥, 크롬인데 이 컴퓨터를 쓰면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오글라주세요 잠깐. 근데 이거 쓰면 크롬이랑 윈도우 두 개 쓸 수 있지만 맥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는 파일은 내가 다 볼 수 있지만 내가 만든 파일은 이 사람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